열하네. 일단 우선 사연 보내주신 박땡땡님께 쇼킹한 사연 보내주신 감사의 새드 의미로 지금 바로 현금 5만 원 써미데이. 아, 그리고 남일 같지 않은 게, 양주랑 똑같은 나이가 됐어요. 17년을 지금. 혼자 있다고 얘기하니까. 맞아요. 맞네요. 아니, 뭐그전 상황이야. 지나면 그만.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솔로가 17년이시니까. 그러니까,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. 거기에서 뭔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야. 아. 와, 그 짧은 시간에, 안에요? 아마, 근데 아마. 사랑에 빠지셨었나 봐. 이 정도면. 짧지만. 그분은 이제 선을 넘었고 이분은 선도 안간 거고. 야, 왁스 노래가 너무 슬프네. 그러네요. 이때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죠. 이 노래가. 그렇지, 그렇지. 모든 이별한 분들의 마음을 대변했죠. 맞아요. 특히 남자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야, 사귄 날 그냥 바로 이제 피파가 됐어요. 바로 차버렸네. 그렇잖아요. 짧게 사귄 게 며칠입니까? 저는 그래도 한 달이 제일 그건 것 같아요. 한 달도 사귄 거예요? 사귀자고 했잖아요. 그런가? 왜 선배님은 사귀자고 한 적이 없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신? 아니 그러니까 사귄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. 사귀는 게 우리는 뭐 입에다 뭐 부항을 떴대든가 아니면 손에다가 지문을 묻혔대든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? 사귀는 기준이? 사귀자 해서 그래? 오늘부터 1일. 그러면 사귄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구나. 네. 우리 때랑 다르구나. 선배님은 그 부항 뜨고 막 혹시 제일 짧게 사귀신 게 언제인지? 아, 우리는 2열수로 가죠. 아, 일단은 연수로 가요. 그렇죠. 부항 뜨면 뭐 2년, 3년 갑니다. 왜 용접을 했기 때문에. 아하, 그렇죠. 임플란트를 받기 때문에. 3년은 그렇구나. 가죠. 의리가 있죠. 뭐 사귀면 그냥 오늘부터 하루 뭐 이거예요? 아, 저는 기준이 높아요. 어떤 어때요? 기준이요? 서로 같이 그게 돼야 돼요. 뭐? 하나, 둘, 셋. 아야. 해야 그때 1일이에요.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번도 사귄 여자가 없다는 건데. 그 되는 여자가 어딨어 그게? 대한민국에 너 하나야 지금. 화가 갑자기 나가지고 문자 왔습니다. 윤인숙님, 너무 안 됐는데 왁스 노래 나올 때 웃음이 빵. 죄송합니다. 아, 저희도 그랬어요. 많이 웃었어요. 남의 이별 때문에 저 웃는 경우들도 꽤 있죠. 그렇죠. 성원 씨. 네, 김명환님께서 여자분 미친 거 아닙니까? 사귄 첫날 사라지다니 저도 울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여자분이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이제 사귀었던 게 아닌가. 네네네. 예. 그냥 만나보자 정도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뭐 안나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미리 이렇게 정들기 전에 이렇게 그냥 뛰는 것도 괜찮아요. 맞아봤으니까. 그럼요. 더 큰 낭패를 보기 전에. 그리고 나는 예전에도 그 성원 씨 그 민원을 넣었지만 남자들은 그런 그 착각을 합니다. 여지를 주면 안 돼요. 그냥 싹둑 잘라줘야 돼요. 저기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. 아, 그 약간 희망 고문이다. 그렇죠. 17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. 아, 맞아요. 근데 진짜로. 근데 남자들은 또 좀 그런 게 있어요. 멋있는 척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약간 그 반할 수 있잖아. 예를 들면은 여자 후배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. 왔니? 뭐 이라던가. 그런 거 안 하는데? 둘 다 안 하세요? 네, 안 해요. 네네. 넘어갑시다. 나는 그냥 Welcome! 넘어가실까요? 아, 이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잘하는 거 저 남자 있죠. 선배들이 있고 끼부리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런 게 있네. 자, 2005년 12월 14일 나는 크라잉 하면서 왁스의 콘서트를 혼자 봤다. 이 사연 기억해 주시고요. 2부에서는 사연도 만나보